전체적으로 일단은 상반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맞죠? 8월 달까지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됐죠? 할당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 영역별로. 됐나? 이런 것들 좀 충실하게 좀 챙겨가라고. 알겠나? 그죠?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 완성이야. 알겠지? 그리고 공부 습관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 맞지? 됐나? 그죠? 결심이 막 사흘을 못 넘기잖아. 그래 되면 안 된다고. 알겠나? 계속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알겠나? 지속적인 공부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게. 알겠나? 공부 습관을 잘 잡아가야 돼. 됐죠? 그래야 되고, 어휘, 문법, 구문, 맞죠? 하겠나?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정리가 되어져 있죠? 하겠나? 요런 것들을 뭐 수업하면서도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죠? 요런 것들을 제대로 딱 챙겨야 돼. 됐죠? 지금은 보면은 거의 다가 회복하고 있잖아. 맞죠? 됐나? 근데 다음 주, 바로 다음 주 되면 그럴 거야. 상위권 반들은 이제 휴복하 나간다고.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그죠? 휴복하면 또 바가 되는 게 아니고 수거들도 또 챙겨놔야 되고. 맞지? 그죠? 하겠나? 회복하에는 12월 달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하겠나? 해독수를 높여야 돼. 아까도 뭐 와가지고 상담하던데 반복이 중요한 거다. 알겠나? 그죠? 그런 작업들. 됐지? 문법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을 많이 실으려 그러지 말고. 알겠나?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몇 가지 정도만, 맞지? 영역별로 빨리빨리 딱 체크해가지고 이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하겠죠? 문법은 3대 7이야. 이론이 3이고, 맞지? 7이 문제풀이야. 알겠나? 공부량이 그렇게 돼야 돼.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맞지? 적응력. 알겠나? 이론만 되어 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문법은. 알겠나? 문제 푸는 스킬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하겠나? 그런 것들을 빨리 챙겨가려고 해야 돼. 됐죠? 그죠? 아까도 한 친구 왔고 또 상담한 한 친구 또 내용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문법 이론이 불완전하다고 해가지고, 맞죠? 이론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거 망하는 거야. 알겠나? 문제 풀면서 이론을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구문은 습관이야. 알겠나? 됐죠? 매일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됐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12월 달까지 계속. 알겠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나? 수업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구문들이 있잖아. 알겠나? 그런 거 따라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알겠지? 개인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됐나? 요까지는 이제 기본기. 됐지? 그죠? 이제 그런데 어떻다고 아까도 앞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섞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나? 5월 달, 7월 달 넘어가면서. 알겠죠? 그죠? 기출 문제 풀이하고, 맞죠? 알겠나? 문제를 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피드백이 돼야 돼요. 각 대학별로 문제들의 특징 같은 거, 영역별 특징 같은 거. 알겠나?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기본기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맞죠? 머릿속에서 빠져나갔던 것들, 맞죠? 알겠나? 그래야 되는데, 피드백은 짧게 하려고 해야 된다. 됐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7월 달부터 기출 모의고사를 친다고. 맞지? 한 시간 동안 어느 한 대학의 기출 문제를 풀었어. 맞지? 됐나? 모두 다 이제 피드백을 한다고 앉았단 말이야. 알겠나? 오후 한나절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피드백 하는데. 그래 되면 안 된다고. 됐나? 한 시간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 피드백은 맥시멈이 한 시간이야. 한 시간 안에 딱 정리를 해야 돼. 됐지? 틀린 문제를 다 자기 걸로 만든다. 아니지? 됐나? 한번 보고 치울 거 아니거든? 또 볼 거거든? 알겠나? 됐죠? 그러니까 한번 볼 때 한두 문제 정도씩만 딱딱 챙기란 말이야. 포커스가 되는 거.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들. 알겠나? 됐죠? 주로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어휘나 문법 같은 기본기에서 부족한 것들. 그거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죠? 알겠나? 그런 작업이 돼야 돼. 됐나? 그죠? 그래야 되고. 마지막에 또 적어 놨는데, 알겠죠?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됐죠? 뭐, 내가 수업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잖아. 알겠나? 비교, 연관, 반복이야. 알겠나? 됐죠? 다른 문제들하고 비교해보면서 그 문제의 특징을 잡고, 어째? 하겠나? 관련된 거는 이전에 배웠던 거라도 꺼내서 다시 보고. 하겠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작업으로. 어째? 그렇게 해서 공부 효율을 높여놔야 돼. 됐나? 뭐, 유형 파악도 그렇고, 맞지? 됐나? 그죠? 기본기들을 뭔가 확실하게, 단단하게 다지고 가는 작업도 그렇고, 알겠나? 됐지? 요 세 가지 방법을 딱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딱 잡아야 될 것이고.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본기만 이야기할 게 아니야, 이제는. 알겠나요? 됐죠? 계속해서 이제는 뒤쪽으로 기출문제풀이, 아웃풋 쪽으로, 맞죠? 포커스를 맞출 거니까. 됐나? 여러분들도, 됐죠? 단기간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맞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알겠나요? 됐죠? 그죠? 기본기를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해야 된다. 됐나요? 전체적으로 반별 단계 학습 목표도 한번 잡아놔 봤어. 알겠나요? 됐죠? 8월 달까지, 맞죠? 해야 되는 거. 됐나요? 아랫반 친구들, 5월 달에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아직까지 기본 이론반에 있는 친구들, 맞죠? 그 다음에 또 수학을 같이 하는 이공계 종합반 친구들, 맞죠? 이런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야. 알겠나요? 요걸 잡아야 되고. 됐죠? 윗반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뭡니까? 아웃풋이지, 맞죠? 하겠나?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맞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익혀놨던 기본기들을 점검하는 단계. 알겠나? 그렇게 돼야 될 거야. 됐죠? 요렇게 표로 던져놓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확 느껴지지? 알겠나? 8개월밖에 안 남았어. 8개월도 채 안 남았어. 알겠나? 됐죠? 근데 이걸 딱 구분을 해서, 이제는 단계별로, 맞죠? 하겠나? 뭐 보면은 그렇잖아. 단순하잖아. 맞죠? 단순하지만 요걸 됐죠? 요 페이스를 뭔가 딱 머릿속에 그리면서 잘 따라가는 친구들하고, 알겠나? 됐죠?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그냥, 맞죠? 됐나?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친구들하고,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손해지게 되는 결과물이. 하겠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죠? 뭐 쭉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드렸고, 알겠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대체 늘 하는 이야기인데, 맞죠?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하겠죠? 8개월도 길다면 긴 기간이야. 알겠나? 이 긴 기간 속에, 맞죠? 지치지 않고, 맞죠? 됐나? 뒤처지지 않고, 알겠나? 계속해서 뭔가 페이스를, 맞죠? 공부하는 페이스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됐나? 자기 스스로 멘탈 관리가 제대로 돼야 돼. 하겠죠? 그죠? 멘탈 관리에서, 맞죠? 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야. 격. 됐나? 격이라는 거. 격이 맞춰져야 돼. 하겠죠? 여러분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 맞죠? 다니는 학생들의 품격, 맞죠? 그 품격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맞죠? 포기해버리면 일단은 어떤 거야? 편입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알겠나? 그죠? 그런데 운 좋게 편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고, 맞죠? 그죠? 그 대학에 다니는 애들하고, 맞죠? 격이 안 맞아서, 맞죠? 됐나? 됐죠? 편입하고 난 이유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 오히려. 알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격을 맞추는 거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알겠나? 편입하고 난 다음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춰가야 돼. 알겠나? 멘탈에서 뒤쳐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걔들보다. 상위권 대학에 있는 애들보다. 그렇잖아, 알겠나? 그죠? 여러분들 선배를 보면 그렇단 말이야. 옛날에 보면은, 맞죠? 몇몇 친구들은, 맞죠? 옛날 그렇게 고생고생 해가지고 고려대, 중앙대 이런데, 맞죠? 하겠나? 편입해놓고는, 맞죠? 하겠나? 학원에 또 찾아와. 맞죠? 찾아오는 게 휴학했대. 못 따라가서. 됐나? 그죠? 못 따라가는 게 학습 능력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것도 있어.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하겠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죠? 하겠나? 현역 따라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격이 달라서.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맞죠? 요 단계에서 됐나? 품격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됐죠? 하겠나?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 맞죠? 하겠나? 이런 것들을 뭔가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씩씩하게, 맞죠? 됐나? 해치고 나가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이 격이 맞춰지는, 같이 끌어올려져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한 거야. 하겠나?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가라고. 됐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대학 간판만 바꾼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년에 다른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격으로 딱, 맞죠?
나 인격이지, 그지? 다른 격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겠나? 그죠? 그런 과정이야. 중요한 과정이야.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입 준비하는 요 1년이. 하겠나? 그죠?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맞죠? 그런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됐나?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단 말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알겠죠? 분명히 이제 뭐 앞쪽에서도 봤지만 공부하면서, 맞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쳐야 되는 또 험난한 길들이 있잖아, 8개월 동안. 맞죠? 그런 길들을 좀 슬기롭게, 알겠죠? 알겠나? 다부지게 좀 용감하게 좀 뚫고 나가보라고. 알겠나? 그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상반기 학습 전략 특강, 맞죠? 정리를, 맞죠? 나는 이제 내 할 이야기는 다 했는데, 알겠죠?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알겠죠? 일단은 뭐 그냥 키워드로만 딱 잡아놓으라고. 맞죠? 지금은 인풋이지만, 맞죠? 빨리 아웃풋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겠나? 그게 포커스였어. 됐죠? 정리한 내용들도 잘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